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UHD TV 두 번째 시간으로 사실은 이게 30분짜리 정도로 하나의 영상을 기획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편집해서 올리니까 노딱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둘로 쪼갰는데 그 바람에 살짝 구성이 엉성해지긴 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노딱이 붙으면 멘붕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후속편을 원래 촬영한 걸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댓글에서 이미 다 스포가 돼버리고 또 약간 내용이 수정할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재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는 UHD 방송이 없다는 얘기를 주로 하고 OTT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편집해서 지웠는데 그때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 OTT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UHD 컨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는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 프리미엄 구독하고 있는 도중인데 거기서 찾으면은 심심치 않게 UHD 4K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즐기려고 하면 즐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현실은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냉혹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녹록진 않아요. 국내 이용자가 OTT를 이용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뭐 기사마다 달라서 30%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기사에 의존을 하자면요. OTT 서비스 이용률은 52%로 전년 42.7% 대비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라는 게 대부분 유튜브예요. OTT 서비스별 이용률은 유튜브 47.8%, 페이스북 9.9%, 네이버 TV 6.1%, 넷플릭스 4.9% 등의 순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렇게 대세라는데 겨우 4.9%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를 보면요, 4,460만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TV 보급률은 1인당 가구는 한 90%, 3인 가구 이상은 100%인데 정확한 보급률은 알수 없지만 대충 95%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뭐 어차피 지금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대충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95%라고 퉁을 치면 대략적인 TV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는 4,250만 명 수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넷플릭스 구독자가 모두 몇 명이다? 작년 말에 200만 명 넘었다고 떠들썩했죠? 200만 명이면요, 겨우 4.71%예요. 4.9%라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넷플릭스가 아무리 대세라고 해봤자 겨우 5% 수준입니다. 숫자가 복잡하니까 5%라고 할게요. 그럼 5%가 모두 UHD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2019년 4월 기사를 보시면은 평균 결제 금액은 13,000원으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중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5대5였던 셈이죠. 그러면 5% 사용자 중에서 2.5%만 이제 UHD 방송을 볼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UHD 방송을 보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봐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TV에서는 거의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요. 저희 집 TV가 UHD는 UHD이긴 한데 이게 그 OTT가 유행하던 시절에 샀던 게 아니라 한 4년 전쯤에 산 거라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반응이 엄청 느려요. 뭐 놓친 부분 앞뒤로 움직이려면은 진짜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끝까지 다못 보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통해서 넷플릭스 이용합니다. 저처럼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컴퓨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TV로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2.5%에서 이제 1.25%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 1.25%가 모두 다 UHD 컨텐츠를 TV로 볼수 있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UHD TV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프리미엄 이용자니까 대부분 UHD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국내 UHD TV 보급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가중치를 많이 둬가지고 1.25 중에서 1%는 UHD TV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요. 굉장히 후하게 가정을 해도 결국에는 1% 수준 남짓입니다. 그렇다면 그 1%의 소비자가 과연 편하게 모든 컨텐츠를 UHD로 즐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랜덤하게 로그인해서 보이는 화면을 검토해봤는데요. UHD 컨텐츠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프로필 설정에서 고화질로 해놨어요. 그건 당연히 해놨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UHD 컨텐츠가 거의 없죠. 가끔 있기는 한데 대부분 HD라고 되어 있어요. UHD 컨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즉 뭐냐? 넷플릭스에서 UHD로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실을 얻는 소비자는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요. 게다가 넷플릭스 단점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라면 속도가 매우 느리게 업로드 된다는 점인데요. 인터스텔라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다고 알림이 떴는데 도대체 언제적 인터스텔라란 말입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그전까지 네이버에서 결제해서 봤는데 그 뒤로는 주로 유튜브에서 결제해서 보거든요. 이게 제가 요즘에 결제한 영화 내역인데 얘네들은 HD, 그러니까 Full HD밖에 제공해주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4K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멀쩡하게 4K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유로로 결제해서 존윅 3 같은 거 15,000원이나 냈어요. 그런 걸 결제해서
결국에는 풀 HD로 보고 있는 셈이죠. 제가 왜 UHD TV를 샀는데도 완벽하게 활용을 못한다,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억지로 UHD 컨텐츠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냐?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넷플릭스가 있다고 해도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UHD로 마음껏 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유튜브는 상황이 조금 나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영화는 기껏해야 FHD밖에 제공이 안 되지만 유튜브 채널의 개인이 크리에이터가 올리는 영상은 최대 8K까지 가능합니다. 찾아보면 8K도 있어요. 기존 방송이나 영화는 FHD에서 놀고 있는데 개인 채널들이 8K까지 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물론 유튜브에서 4K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글쎄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그런 컨텐츠인가요? 여러분들 뭐 보세요? 저는 주로 유튜브에서는 95%는 이제 소양님 노래 부르는 영상을 주로 찾아보는데, 라이브 영상으로. 그 외에는 뭐 슈카 형님 방송이라든지 크루츠 게작트? 뭐 같은 그런 이름의 채널도 보고 있고요. 그 외로는 다른 사진 뭐 카메라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영상이 4K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TV로 안 보기도 하고요. 슈카 형님 방송을 4K로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작은 화면으로 봐도 되죠. 슈카 형 미안해요. 우리가 원하는 UHD 컨텐츠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영화나 방송 드라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아직 조금 요원합니다. UHD 컨텐츠가 넘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 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좋은 유저분들은 잘 찾아서 보시겠지만 저처럼 귀차니즘이 가득한 직장인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떨까? 확실히 미래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상파도 2027년까지는 100%로 UHD 평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 혹시 코드 커팅이란 말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OTT만 보고 기존 케이블 방송 같은 걸 다 끊어버리는 이제 그걸 말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코드 커팅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엔 아직 왓챠, 넷플릭스 정도밖에 없는데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저도 뭐 코드 코팅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 와이프가 드라마를 좋아해서요, 지상파 드라마 되게 많이 보거든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 지금 방영해주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TV로 본방사수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이죠. 제가 코드 코팅을 하려면은 우리 와이프가 보는 그런 드라마들, 또 제가 보는 스포츠 채널, 야구 같은 거 다 이제 커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건 제 사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드코팅하는 사람들 좀 더 많아지겠죠? 지금도 1인 가구에서는 TV 아예 안 본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OTT에서는 4K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게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뇌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저처럼 바보같이 3년, 4년 전에 UHD TV 사신 분들은 조금 그 과실을 얻기가 힘들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UHD TV를 사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TV는 한 번 사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3, 4년 전에 사신 분들이 뭐 아웃이고 지금 사시면 5년 뒤 정도면 아마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UHD 방송이 지지부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또 그게 잘 될 거라 좀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데 O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약진이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열받기는 한데 다음번 TV는 75인치 UHD TV를 사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FHD 사고 싶어도 안 팔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열받는 거는 FHD는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65인치 UHD TV를 사오셨는데 제가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어머니한테 FHD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UHD 안 보신다고. 그런데 삼성플라자랑 LG 베스트샵 직원들이 그렇게 강권을 하더랍니다. UHD TV를 사셔야죠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막 이러면서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UHD TV를 사오셨어요. 제가 한참 뒤에 본가에 놀러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결혼해서 따로 나와 살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화 안 나시겠어요? 저는 진짜 화가 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넷플릭스를 보시겠습니까? 뭘 보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지상파 드라마나 아니면 TVN에서 겨우 드라마나 보거든요. FHD TV를 사도요 계속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굳이 UHD TV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강권해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FHD TV 자체를 거의 안 파니까.
앞으로 4K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요, 모두가 4K를 필요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FHD로 충분한 유저가 충분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FHD TV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K 얘기는 솔직히 지금은 에바죠. 나중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에바예요. 뭐 어차피 8K가 지금 현재로선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당해서 모르고 샀다 이런 건 가능성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8K 디스플레이 가격대가 내려오면은 본격적으로 장난질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장사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심은 좀 지키자고요. 컨텐츠랑 주변 인프라는 갖춰놓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년 내로 4K가 보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는데 8K가 지금 웬 말이냔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8K가 영원히 안 될 거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100인치 이상급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8K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감상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만 있다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요원하다. 그러니까 사더라도 낚이지 말자. 2020년에 TV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UHD TV, 4K TV를 사시고요. 만약에 넷플릭스도 안 보고 디즈니 플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도 안 본다 하시면은 FHD TV를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아마 안 팔긴 할 거예요. 이상으로 제 영상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